현대 오일뱅크 대산 공장이 수년간 페놀이 포함된 폐수 수백만 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대 오일뱅크 측이 폐수 처리 시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8명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독성물질인 페놀과 페놀이 함유된 폐수 33만 톤과 113만 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각각 자회사인 현대OCI와 현대케미칼로 불법 배출하고 폐수 130만 톤은 굴뚝을 통해 대기로 배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 원을 아끼기 위해 페놀 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거부했고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환경오염도 없었고 공업용수 재활용은 폐수 총량을 줄이는 측면이 있었으며 페놀 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분노했습니다. 특히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는 페놀과 유증기 유출 등 각종 사고와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터라 주민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먼저 18만 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조사 계획과 배상을 약속하십시오. 또 현대오일뱅크가 페놀 폐수 수백만 톤을 수년간 배출했는데도 이를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서산시와 충남도의 책임도 지적했습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이 화학물질 배출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계속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업 쪽에서 볼 때는 이런 안일한 행정을 좀 역이용하지 않았나. 서산시는 페놀의 경우 대기 측정망 탐지 대상이 아니고 권한과 장비가 환경부에 있다 보니 페놀 배출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뭐 시류 채취라든가 그 모니터라든가 이런 체계가 갖춰야 되는데 실제 우리 권한은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한편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대산산단 대기업 네 곳은 지난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이후 안전 환경망 구축에 8천억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